방향성 탐색 과정이 당분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예상치 못하게 또 낙폭을 키우고 있는 지수의 현황입니다. 외국인의 매매만 보더라도 조금 더 우호적인 환경이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형성됐었는데 웬일일까요? 1200억 원대까지 순 매도 규모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배경과 이에 따른 투자 전략도 알아봐야 할 텐데요. 신한금융투자의 이선엽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금 지수가 낙폭을 확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근본적으로 지금 뭐 시장이 어느 정도 체력이 조금 소진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또 뭐 중국 시장이 조금 잠시 어려운 부분들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이고 사실 뭐 시장이 반등을 많이 기대하긴 했지만 다소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간에 최근 그 국내 시장에서의 수급이 상당히 좀 많이 어렵다는 부분은 다시 한번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화면에서 다시 나왔는데 달러화에 대한 엔화 환율이 100엔대를 다시금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내 증시에는 궁극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올 상반기를 보시면 되겠죠. 올 상반기 미국 증시가 그렇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엔화 때문에 발목이 잡히면서 국내 지수는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결국에 엔화가 현 상황에서 100엔대를 돌파하고 향후 엔화를 지속할 수 있다면 궁극적으로 미국 경기가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미국 증시가 오르는 만큼 국내 증시가 못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당분간은 좀 방망이를 짧게, 그러니까 단기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지금에서 대응을 한다라면 사실 뭐 당일 매매라든가 하루 이틀 정도 짧게 보시는 매매가 적합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렇게 급락장이 나타난 이후에 지수가 곧바로 반등을 이렇게 하더라도 진짜 바닥은 보통 2중이나 3중 바닥 형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또 한 번의 어떤 하락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 뭔가 좀 바이 앤 홀드 즉 길게 보는 매매 전략 가시려면 2중 바닥이나 3중 바닥이 나올 때 그때 이제 올라가는 종목 중심으로 하셔야지 지금 같은 경우는 추세가 있기 어렵기 때문에 다소 매매 시점이나 매매 전략을 가져. 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이선엽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